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그동안은 한 카테고리로 니트 대량 리뷰를 진행해왔다면 오늘은 키미픽 니트 대량 리뷰예요. 무난한 아이템에서 확실히 포인트가 되어줄 니트까지 제가 실제로 장바구니 콕콕콕 눌러놓은 제품들로만 준비했으니까 키미픽 니트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폴브레이크의 덤벨 스웨터 브러쉬드입니다. 시작은 그래도 좀 무난한 니트부터. 폴브레이크 덤벨 스웨터는 홀가먼트 니트로 제가 예전에도 다뤘던 제가 좋아하는 니트인데요. 메리노울 100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감인데 브러싱 가공을 해줘서 쇠기속 스타일, 포근한 비주얼, 몽글몽글한 터치감입니다. 두께감은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감으로 아우터 걸치기 쉬울 두께감입니다. 이 니트는 입으면 입을수록 이 털감이 몽글몽글 뭉치면서 보풀 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감성이에요. 실루엣은 너무 오버하지 하는 느낌으로 밑단 너입 연출해주시면 다리 길이 세이브 가능. 앞서 말씀드렸던 홀가먼트 방식이라 안쪽 시접이 없어요. 하이 퀄리티 니트, 나 니트 좀 친다 하시는 분들은 홀가먼트 한번 맛봐야 돼. 제 픽으로는 블루 컬러랑 더스트 핑크를 준비했는데 사실 이 블루 컬러웨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뭔가 청량미 넘치는데 방정 맞지 않아. 이 블루는 여러분들의 무채색 블랙 그레이 옷장을 러블리하면서도 깔끔하게 해줄 것 같아서 예쁘고 더스트 핑크는 브라운, 웜톤 계열 옷들과 매칭한다면 포근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넘블랭크의 아가일 패턴 니트입니다. 울백 셔틀랜드 울로 특유의 러프하면서 포실포실한 느낌을 즐길 수 있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이너 티셔츠 추천드릴게요. 두께감은 이전 제품이랑 비슷해서 적당해요. 그래서 아우터 걸치실 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셔틀랜드 울 원사감 하나로도 포인트가 되는데 이 니트가 제 장바구니에 담긴 이유는 바로 이 아가일 패턴 포인트. 올드머니 클래식한 패션이 다시 트렌디해진 만큼 아가일 패턴 굉장히 클래식하잖아. 전체적인 패턴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건 앞쪽으로 4개 콕콕콕 그리고 팔꿈치에 쫙. 게다가 이 아가일 포인트들은 헤어리어 원사를 사용해서 입체감 있게 표현돼서 너무 귀여웠어. 이런 니트는 뭔가 모으고 싶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적당히 여유로운 실루엣에 예쁘게 맞는 피팅감이었어요. 그레이, 네이비, 무난한 두 가지 컬러웨이로 개인적으로 네이비에서 아가일 포인트가 더 튀고 그레이는 조금 더 은은한 매력? 은은한 그레이는 깔끔한 느낌의 코디에서 위트 있는 포인트가 되어줄 것 같고 네이비 톤은 좀 더 캐주얼한 데님과 매칭해줘서 캐주얼한 코디로 입어줘도 예쁘잖아.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노이어의 헤비 멀티 케이블 오버핏 스웨터입니다. 코튼 아크릴 혼방으로 코튼 특유의 살짝 축축 처짐도 있으면서 아크릴 특유의 폭신, 촉촉 부드러움이 함께 느껴지는 터치감이에요. 헤비 코튼 원사가 사용돼서 이전 니트들보다는 좀 더 두꺼운 두께감을 가진 니트입니다. 이 니트가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촬영 당시 50 사이즈밖에 없었던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땡큐 쫄라서 받아왔어. 두꺼운 두께감과 오버한 실루엣 덕분에 체형 보완에 좋으며 포근한 이미지까지 챙길 수 있는데 막 그런 느낌이잖아. 막 냉큼 가서 앵겨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 이해해줘. 날씨가 추워지니까 많이 외로워. 이 니트의 포인트는 바로 케이블 짜임인데요. 클래식한 카테고리인 케이블 니트를 다양한 패턴의 케이블을 통해서 조금 더 볼드하면서 영한 느낌을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팔 부분, 몸통 부분에 들어간 왕 꽈배기? 여기서 느껴지는 입체감, 요게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총 두 가지 컬러, 베이지, 블랙으로 나오는데 둘 다 예쁜 컬러지만 베이지가 케이블 짜임이 좀 더 잘 보여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블랙 컬러는 올블랙 코디를 해줘도 니트 특유의 풍성함과 짜임 때문에 심심하지 않을 것 같고 베이지 컬러웨이는 카고 팬츠처럼 캐주얼한 팬츠, 그 위에 아우터도 캐주얼한 거 입어주면 딱이잖아.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쿠어의 페어라일 크루넥 스웨터입니다. 울 아크릴 사용해서 까슬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폭신한 느낌의 터치감이고요. 이전 니트와 비슷하게 도톰한 두께감을 갖고 있어서 포근했고 오버핏한 실루엣으로 체형 보완도 완전 가능. 매력 포인트는 뭐겠어? 이 포인트 부분이 몸판과 다르게 헤어리한 소재로 들어가 있고 니트 중간중간 들어간 디스 디테일도 들어가서 살짝 그런지한 느낌도 주는데요. 니트를 뒤집어 보시면 추가적으로 페어라일 부분이 얹어져서 그 부분이 더 두꺼워지는 건 아니니까 너무 부해 보일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니트 디자이너는 똑똑했어. 두 가지 컬러웨이로 멜란지 카멜 컬러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멜란지 블루 컬러는 블루 컬러가 좀 밝고 화사해서 조금 더 양한 느낌? 멜란지 카멜은 웜톤, 뭐 베이지, 브라운, 톤온톤에서 포근한 느낌의 데이트룩으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고 멜란지 블루는 데님을 활용한 좀 캐주얼룩으로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MMIC의 페스토 가디건입니다. 뽀글뽀글한 부크루몬사를 사용해 터치감은 폭신하면서 부드럽고 확실히 요 몽글몽글 포근한 터치감이에요. 적당한 두께감에 여유로운 핏, 너무 길지 않은 기장감 덕분에 봄, 가을에는 아우터로, 겨울에는 코트나 패딩 안에 입어도 될 것 같습니다. 부클리트라서 텍스처감적으로도 재미있지만 확실히 체형 보완에도 도움 되니까 좀 넓은 어깨, 듬직한 등짝 완전 가능! 하지만 요 부클 가디건을 고른 이유는 바로 컬러웨이 그라데이션 톤 때문이에요. 꽤나 깔끔한 디자인에 요 불규칙하게 들어가준 그라데이션 색상이 너무 매력적이야. 옷장에 단조로운 색만 있어도 요거 하나만 얹어주면 포인트 아이템 가능. 레드와 블랙 컬러웨이를 준비했는데 블랙이 좀 더 무난하시겠지만 톤 다운된 레드 컬러감과 이 그라데이션으로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블랙은 무난한 미니멀 룩에 얹으면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셔츠랑 레이어링 해줘도 너무 좋고요. 레드는 컬러웨이가 화려한 만큼 빈티지 캐주얼한 무드로 입어줘도 제 취향이네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은 우마뭉의 모헤어 데님 라이크 필 자켓입니다. 우마뭉의 니트는 항상 저를 되게 즐겁게 해주거든요. 니트? 아니에요. 이건 아우터예요. 자켓. 해외 브랜드에서 니트 자켓이 나오잖아요. 그럼 100만원? 뭐야. 가뿐하게 넘겨버려요. 터치감은 매트 건조하면서 살짝의 간지럼이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This is outer. 불편하지 않습니다. 니트로 아우터를 만든 만큼 텐션 좋게 짜준 니트라 적당한 두께감임에도 형태가 잘 잡혀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루즈하면서 체형 보완도 해줄 니트 자켓으로 분해 미쳤다. 데님 라이크. 니트로 데님 같은 느낌을 준 니트인데 부분 부분 실 컬러를 바꿔서 데님의 워싱 느낌을 준 거죠. 만듦새는 뭐 말해 뭐예요. 밑단, 소매, 옆라인, 칼라 살짝의 배색 차이도 좋고 양쪽에 플랩 포켓, 가슴 쪽 플랩은 데코 자켓 느낌 완성시켜주는 거죠. 중청, 진청 느낌 두 가지 컬러웨이를 FW 시즌 딱 맞게 내줬는데 둘 다 니트지만 데님처럼 색감 예쁘게 잘 배합해준 것 같네요. 인디고 컬러는 생지 데님과 매칭해 셋업인형 매칭해주셔도 가까이서 보면 니트 자켓 분해 나잖아. 샴브레이 컬러 는 데님 자켓 생각하시면서 캐주얼하게 입어줘도 예쁩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스타일의 키미픽 니트 제품 실물 리뷰를 보고 오셨는데요. 니트로 포인트를 줄 요소들도 많고 FW 시즌 또 봄 시즌까지 주구장창 입을 수 있는 게 니트이기 때문에 니트로 다양한 코디 하시면서 여러분도 저처럼 니트를 모으는 요 맛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어보셔야겠죠? 오늘 리뷰한 전 브랜드 전 제품 이벤트 나갑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예쁜 FW 아이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부앙앙! 누가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네? 근데 이 자켓 너무 예쁘지 않아? 이건 제 옷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쭈쭈쭈쭈쭈.